마지막 걸그룹. 와우. 에에에에에에에. 2NE1. 보시죠. 와. 이렇게 시작된 우리 다라 언니의 이 야자수 머리. 어머, 다라 젊었다. 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, 지금? 찐샬라가. 최고였어. 멋있었어. 아, 멋있었어, 근데. 내가 찐샬라가. 찐샬라가. 이 노래 진짜 좋았어요. 이 시대를 앞서가는, 네. 많이 앞서가는 패션, 그리고 뭐 헤어스타일, 뭐. 대단했잖아요. 근데 솔직히 지금 와서 얘기했을 때 불만 없었습니까?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은 있어요. 언제요? 다라가 이렇게 올린 적도 있고. 아, 다리 되게 좋아하는데. 네, 얼굴이 이뻐서 그 정도 괜찮은 거지. 아니, 본인은 불만 있었습니까? 불만이 없었어요. 왜냐면 처음부터 화려한 걸 좋아했나 봐요. 그래서 이제 점점 저도 아까 그 만두가 커지듯이 점점 머리가 더 올라가더라고요. 슈퍼 사이언이 됐는데. 초사이언이에요. 네, 그러니까. 저는 만족했으나 딱 한 번 저에게 상처를 준 분이 여기 계십니다. 응? 누굴까요? 상처? 그 당시 같이 활동하던 팀이었어요. 내가 제일 잘 나가 아까 그 슈퍼 사이언 머리인데 용기 내서 탁 리허설 하고 내려왔는데 이제 다른 팀이 오다가 그분들도 놀란 거죠. 그치. 너무 이상하니까 툭한 거예요. 그 모습을 보고 펑펑 그러면서 대기실 밖을. 그 팀이 무슨 팀입니까? 비밀입니다. 네, 저희 비밀입니다. 네, 저희 시크릿이네, 시크릿. 그냥 보실 거예요. 근데 그때 사실 저를 본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어요. 다 호호 뭐 이런 반응이었기 때문에. 근데 가장 심한 팀이 그때 정면으로 이게 아마 앞뒤 순서였나 그래서 아마 오면서 정면으로 마주쳤던 것 같아요. 그렇지. 솔직히 그게를 식물로. 근데 나도 웃었을 것 같은데. 네. 나도 이게 웃을 것 같은데. 근데 그게 그렇지. 웃긴 게 그때는 이제 상처를 받았는데 저도 만두처럼 다음 주에 더 세워야지, 더 세워야지 해서 나중엔 3단이 됐어요. 하나, 둘, 세 개 세우고 나가고. 되더라고요, 마음이. 모르겠네, 모르겠네. 해체를 하고 홀로서기를 할 때 넌 이제 어쩔 거냐. 그때 한 번 더 굉장히 심하게 오더라고요. 저는 그 시기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이제는 그걸 이제 한 2, 3년 전이었는데 아, 나 안 울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 지나갔는데 왜 이러지? 저는 근데 너무 바보 같은 게 해체를 하고 깨달았어요. 팀 생활할 때는 나는 이 팀에서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멤버들이 너무 뛰어난 가창력을 다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노래를 더 많이 하면 이 팀에 피해가 간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즐기질 못했어요. 그러다가 이제 해체를 하고 나서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고민 많아가지고 한 2, 3년 되게 진짜 부정적이게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진짜 예전에는 너무 많이 연락 오던 사람들도 연락이 싹 끊기고 그래서 한 2년을 정말 진짜 어둡게 살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어느 순간 좋더라고요. 왜냐면 지금 제 옆에 남은 그 몇 명 안 되는 그 친구들이 아, 진짜 내 사람이구나. 그것 때문에 요즘은 행복해요. 힘들면 전화해, 언니한테. 또 여럿이서 활동하다가 또 솔로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. 네. 근데 팀은 제가 봐도 걱정이더라고요. 특히 아이돌 출신들이 제 옆에서 보면 속상한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뭔가 이제 뭐를 깼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항상 흥을 돋구던 CL 양이 제 옆에 없으니까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해야지 그러면서 제가 멤버들 목까지 하게 되면서 이제 혼자 어디 뭐 팬미팅을 가거나 공연을 할 때 이제야 비로소 즐길 수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, 그게 아쉽더라고요. 근데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. 2년
탈퇴 당시에 상처받은 말이 그때 말이 진짜 많았었죠. 루머 이런 게 많지 않았어요?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굉장히 공백기가 길었었잖아요. 저희 솔직히 정규 2집 가수예요. 소연이 언니 2집밖에 없나? 몇 장 없어요. 네. 뭐 아니 많잖아 명곡들이. 아, 앨범에 모든 수록곡들이 다 이제 히트곡이라 그렇지. 아~ 네. 2집밖에 안 돼요? 네, 2집밖에. 미니 2집. 그러니까 항상 올림픽처럼 4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걸그룹이었어요. 그래 여기 되게 오래 걸렸어. 네. 그래서 그런 공백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울증도 오고 약간 스트레스 같은 것도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제가 탈퇴한 이후에 저보고 배신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그런 소문을 막 퍼뜨리니까 막 오보에 대한 소문도 막 퍼뜨리고 그래서 그게 솔직히 감당하기가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. 그때 탈퇴 나이가 어렸었잖아요. 그때도 그때가 22살? 네, 그때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클 텐데. 그래서 약간 한동안 그냥 그냥 매체, 뭐 인터넷 매체를 안 봤던 것 같아요. 아예 이제 제가 감당하기가 힘드니까. 맞아. 가라 언니한테 얘기하고 싶어요. 동료로서 지켜봤을 때 언니가 계속 다양한 것들을 하잖아요, 언니가. 다양하게 그러니까 하죠. 다양한 것들 도전하고 또 성장하고. 아, 그럼.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공백기를 가지고 있을 때 되게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아유. 언니가 또 울기 시작한 거예요. 우리 산다라 언니가 원래 남 얘기 잘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. 근데 오늘 나올 때도 엄청 가족처럼 걱정하고 맞아. 막 잘 돼야 된다고 막 엄청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. 멤버 중에 언니가 엄마였어요. 다 챙기고 배려하고 약간 근데 제가 살가운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요즘에서야 좀 표현을 많이 해요. 좀 문자로 하트도 보내고 하는데 활동할 때 언니로서 막내를 잘 못 챙긴 것 같기도 해가지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. 그 어린 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. 참 이게 돈도 좀 소외가 그러니까 이게 한 팀이라는 게 나오는데 저 한 팀도 아니면서 왜 갑자기 왜 또 트레이니 원이 트레이니 뭐예요? 그러니까 왜 또 오는 거예요? 아니 저도 뭐 성격이 이렇게 막 살가운 성격이 아니에요. 아니 되게 살가워요. 당신이 너무 살가워. 그래서 정말 거짓말. 이제 다 철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또 우리가 컸구나 성장했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. 눈물 바다가 많이 되네. 모두의 즐거움 MBC 에브리원.